쉽게 말해서 무병이든 신병이든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왜 27살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면 업양도 안 되고 신도 안 될 때는 너희들을 오사마리를 해서 어떻게 할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신을 눌리든지 신을 잘못 혈기를 건드리든지 하면 대추 나면 연 걸리듯이 줄초상 난다고 엄마야 너 어디 전보러 가면 신발을 신발 신발을 그런 소리 내? 저요? 어 그래서 아 저보다는 이제 딸이 응 걱정돼서 온 거야 아니면 뭐 신인지 아닌지 알아보러 온 거야 걱정보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돼 엄마의 네 고집에 다 꺾어놓고 덮어놓고 이런 거 있다고 살았지 근데 이제 와서 엄마 이 나이에 서산에 지는 해에 딸이 무당이면 어떻고 엄마가 무당이면 어떻고 어차피 인정 안 하고 살 거잖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 그래 그래서 보여주신단다 신에서 나한테 조시 가는 손씨 명당을 둘러보니 이제는 네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엄마 나봐 이제는 네 고집대로 신랑 거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안 살면 되고 어? 신랑하고 너하고는 좌청룡 500호였다 서로가 앉으려고 그랬었고 조시 가정 둘러보니 옛날이라 그 애적이라 만신무당 났던 가정이고 해먹던 성수 할머니가 바로 딱 내려선다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이놈아 오늘날에 들으서니 X한테는 김효성의 5월생 X때는 4대봉선 대감 할아버지, 업양 할아버지, 사업의 대감, 영업의 대감, 직업의 대감, 돈 대감. 너가 나를 모르니 평생 너는 돈으로 권력을 삼았고 돈 벌러 아무리 다녀봐도 쓰고 남고 먹고 이래 주기가 힘이 들었다. 도나도나 왼수에 도나 이 돈을 한번 벌어보자고 하고 그렇게 싸움을 넣고 사업에 실패를 넣고 장사에 실패를 넣어도 네가 어디 가서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그냥 그 사람만 남편만 왼수 갖고 저 새끼하고만 안 살면 될 것 같고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원망만 했었다고 돈 대감이 딱 났고 돈 안 준 거 아니었다고 큰딸 낳았을 때는 큰 딸내미 네. 우리 낳았을 때는 그래도 엄마 아버지 먹고 살으라고 돈 좀 불과 줬다 돈 못 벌었다 소리 하지 말란다 허나 둘째 아들 둘째 이 아들내미를 딱 낳고부터 대감에서 받자고 아가 그 돈 너희들 돈 아니다 우리 조씨 가정 옛날이라 글쓰기라 많이 빌고 많이 닦았는데 업성수로 업대감으로 사업대감 영업대감 직업대감 이 아이를 공부 많이 시켜서 나라에 이름 한번 걸어보자고 그러니 너한테 돈 줄 터이니 나를 찾아라 했는데 그 신바람에 대주도 돌려놓고 엄마도 돌려놓고 돈으로 싸우게 되고 돈으로 임패나고 사업으로 망하고 돈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됐다고 왜? 돈 벌어주는 대감이니까 돈으로 고통을 줬다고 알아라고 근데 엄마는 너무 힘드니까 아마 저 새끼하고 안 살면 돼 라고 생각했었다고 그리고 엄마가 앞만 보고 새끼들하고 열심히 온다고 왔는데 가도 가도 길이 안 보이고 자꾸 발목이 잡혀있는 느낌이고 뭘 해도 속 시원하지가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잡히니까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러고자 하면 깨지고 잡았다 하면 풀리고 앞으로 가려면 자빠지고 벌었다 싶으면 뒤로 빠지고 그래서 반복으로 그런 일이 계속 생기다가 이 딸내미 앞으로 신명줄이 탁 내려서면서 이제는 돈을 깨고 나니 너희들은 명이 없다 명때마느라고 이꼴저꼴 산전수전 엄마가 다 겪었다고 이 손끝에 물마를 날 없이 맨날 돈 벌러 다닌다고 힘들었고 도나도나 왼수에다나 이 가슴에 한이 맺혔다 그래서 돈을 줄까 말까 하는데 할아버지는 탁 막아서고 그 다음 불렸던 성수부리에서 성수는 해먹었던 무당을 보고 얘기를 한다 부리던 성수에서 이 아이한테 돈 벌라고들랑 야야 우리 원장 한번 풀자
우리가 와야 너희들한테 돈을 벌어주지 하면서 자꾸 이쪽으로 신바람을 넣는 거야. 그래서 이 딸내미 낳았을 때도 힘들었고 키우기도 힘들었고 깜짝깜짝 열나고 밤에 뜬금없이 병원 가고 엄마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 딸한테는 도술과 술법, 우리도 이 세상에 조연을 못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도 깃발 꽂고 어서 가자, 바삐 가자, 한번 가보자, 이 원장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조시가정 손씨 명당에 너한테도 모험초 대감이 계신다. 너 여자 여자 하지 않잖아. 손씨가 억울하다. 할아버지 많이 우신다. 새끼 새끼 내 새끼야. 손녀 손녀 내 손녀야. 조시 가정에 가서 네가 아들을 못 낳나 딸을 못 낳나. 이날 이때까지 도나도나 왼수에도나 네가 부모 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 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다 해도 독수공방 홀로 딸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자존심이 너무 세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아쉬운 소리 요만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근데 50이 넘어서면서부터 계속 내리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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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디서 들어보니 내 꿈도 여사하지 않고 엄마 꿈도 한 번씩 여사가 아니라고 예감니까 직감이 감동을 하고 발동을 해도 그전에는 꾹꾹 눌리고 살 수 있었다. 보여줘도 느껴져도 꿈에 전복을 주고 해도 아 이런 꿈을 왜 내가 꾸지? 그냥 지나가면 아 맞으면 아 그 꿈이 이거였구나 이러라고 그랬구나 누가 주는지 왜 주는지는 몰라도 알고 가라고. 근데 손씨 가정에 대신해서도 눈물 나고 너의 몸도 대가면서도 눈물 난다. 어찌 이렇게 산신님도 무심하고 용신님도 무심하고 실상님도 무심하고 내 손녀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조씨 가정에 와서 이렇게 뿌리 깊게 골 깊이 상념하고 고뇌하고 고생하고 사니. 할아버지 앞을 많이 썼다. 그래서 조시 가정에 이 딸내미 신으로 가자 할 때도 안 됩니다. 잠깐만. 손씨 할아버지 엄청 많이 우신다. 이런 것까지 겪게 하시면 너무 하신다고 울고 계시고 조시 가정 울릴만은 아닙니다. 내가 보상해 줘야지 우리 손부도. 이 딸 앞을 세워서 이 세상의 원정, 도술의 원정, 돈의 원정, 인간의 원정 한번 풀어보자고 왔다고. 그래서 나한테 꿈에 이런 신이 있다고 선몽을 자꾸 주시고 대자비를 주시고 예감육감 직감을 주시고 맞아 떨어지게끔 제자를 해야 되는 건가? 조시 가정의 선택이 달렸지. 조시 가정은 지금도 뿌리 깊게 하면 더 좋고 안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알아준다면 신의 원정 풀어준다면 그러니까 이 신을 잘 타이르면 업양으로 가시고 신을 화나게 하고 뒤집으면 신에서 탁 터져서 해먹자 하신다고. 퍼센트지로 따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불릴 성수가 너무 앞을 섰다고. 이렇게 업양 성수보다는 여태까지는 업양에서 잘 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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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지금부터는 불리는 성수가 불리로 가자는 이 줄이 너무 세게 들어온다고 이 아이한테. 지는 그런 소리 들으니까 진짜 답답하긴 한데 지는 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인간의 고집이다. 이렇게 또 그런 얘기를 또 한대요. 또 이렇게 뭐라고 보러 가면 신은 신이래 하기는 하되 한다 그래도 너는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 반대다. 그런 얘기 한다. 야 48자에는 천기가 바로 내리꽂히면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구만리를 보는 하고 신에서 그걸 화답을 하고 증명을 하고 신에서 이끄는 대로 이 아이가 간다 하면 이 아이가 원하는 거는 다 가질 수 있다. 뭐 신을 눌리네, 가리를 잡네, 알아보는 것도 똑바로 알아보고 하라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럼 그 전에 이제
전에는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오랫도록 사업을 했었는데 그 처음 만나신 분이 저한테 이제 사업을 할 때 사업 대관을 모셔줬었어요. 누구 건? 제 건. 이신 조신 어디 가고? 조신은 뭐 하여튼 저는 그 양반은 끈기가 없었거든. 그래 그 양반은 끈기가 없는데 는 누구의 공로를 받고 가냐고 누구의 핏줄이고 누구의 뼈줄이고 20년 가까이를 제가 그 일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한번 되게 위기가 와가지고 접으면서 근데 완전히 그냥 생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뭐 운동 그러니까 업양신이다 너는 그리고 너는 몸주가 대감이다 그럼 제가 제자거나 예를 들어 업양제자라고 불린 제자가 아니고 불린과 업양은 다르다고 사업, 영업, 직업, 대감 너한테는 몸주에 손씨 가정에 대감 할아버지 업양으로 들어와 있다고 눈물 많이 흘린다고 왜 조씨 가정에 X가 딱 태어나면서 조씨 가정에 업양에서 타협을 안 보니 돈으로 너한테 고력 주고 사업으로 영업으로 돈으로 이때까지 너를 다 쳤다고 얘기를 했잖아 왜 합의가 없었다고 손씨는 아무리 벌어줄라 해도 조씨가 탁 막아버리고 손씨가 아무리 벌어줄라 해도 조씨가 탁 막아버리고 그러니 내가 묻잖아 손씨의 몸주 대감은 그래 너 벌어준다고 치자 조씨 대감은 어디 갔냐고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들이 이 업대감의 몸주를 너처럼 갖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 이 말이다 너한테 사업대감 있고 장사대감 있고 업양 있다는 그 손씨 대감은 판단 내준 그 무당이 조씨 가정에 대감이 있는 줄 왜 모르냐고 양쪽 팔로 이렇게 배를 저어가야 되는데 엄마한테는 이쪽 팔만 계속 저어가라 한 거야 근데 신랑하고 이혼했다고 개새끼 소새끼 한다고 손씨 가정만 이렇게 노를 저으니 배가 한쪽으로 계속 같은 방향에서 돌잖아 신랑하고 납이 없었어도 이 아들도 크면 어쨌든 남의 여자의 대주가 되잖아 그럼 너희 신랑 같은 삶을 안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이 조씨 대감 내 신랑하고는 합의를 안 봤어도 조상이나 핏줄 뼈줄 오신 업양 대감하고는 합의를 봤었어야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 신랑하고 몸이 안 사는 거지 그 집에 조상과 운을 주는 업양 대감하고 안 사는 건 아니잖아 그 이야기를 일러주신다고 점수 공판이 이렇게 나오신다 그러니까 알아듣고 가라고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으로 X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딸대로 이렇게 딸과 아들 엄마가 세 명이 트라이앵글로 쫙 벌어지게 생겼다고 그래서 더 불안했다고 엄마가 본능에서 더 힘들었고 헷갈렸고 그래서 아 쌤한테 가서 제대로 한번 내가 이 비답을 한번 얻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이 갈피를 못 잡겠으니 이 갈피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고 손씨 대감이 여기 손을 잡고 인연 잡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 그렇게 해서 판단 공수 내면 별일이 없을 거니까 어느 쪽이든 지가 좋아야 가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한 게 물어볼게 누가 여기 교회를 다니는데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해서 천주교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죠. 그래 십자가가 다 보인다. 근데 지금 신의 벌전이 이렇게 앞을 섰는데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에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고력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인간의 고력이든 돈의 고력이든 몸의 표적이든 쉽게 말해서 무병이든 신병이든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왜 27살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면 업양도 안 되고 신도 안 될 때는 너희들을 오사마리를 해서 어떻게 할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신을 눌리든지 신을 잘못 혈기를 건드리든지 하면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줄초상 난다고 그러니 전통수는 이렇게 나왔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몫이야 일러주는 거니까 엄마가 생각을 잘 해보고 딸내미와 대화를 잘 해보고 어떤 공수 판단이 나든지 어디를 가서 묻든지 간에 해답을 찾아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 해야만 이 딸내미가 무사 안착을 하지 그러기는 좀 힘들어 그냥
이해가 확 오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이런 용어도 복잡 미묘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보면은 그런 거 다 그냥 한꺼번에 인정하기도 힘들잖아요. 고민스러운 건 있죠. 말이죠. 이 딸은 제자가 맞습니다. 제자가 맞는데 원래는 처음으로 너무나 천신의 부리가 세가지고 그냥 천신에서는 입바람만 하고 예감급 직한 꿈의 선몽으로만 줬는데 이 아이가 시집을 가면서 예를 들어서 가정부터 깨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신바람이 이제 신병 무병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진퇴양난이라고 여태까지는 양쪽 업양에서 많이 이제 사업으로 영업으로 신랑각시 원래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몇 번 말아먹고 지금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점수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계속 맴드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배 같으면 노가 하나인 것밖에 없을 정도로 이 신랑 집 쪽에 업양이 판단이 안 나면서부터 재물에 이게 전부 다 깨진 그런 상태인데 이 업양의 구슬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 수위가 없다 보니까 이 딸한테 신들이 전부 다 이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림 성수가 앞을 딱 서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업양으로 내가 30년 동안 불려주고 이제 신으로 안 하고 대감으로만 있었다라고 이제 이 가정 명단에서 사업으로 열어주다가 이제는 이 딸을 갖다가 시집을 갔는데 못 살게 하고 자식을 못 키우게 하고 소송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면서 이제 이 불림 성수에서 들어오면서 자꾸 불의로 가자고 이제는 이렇게 들어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이 너무 꽉 찬 신이다 보니까 제자도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신도 나려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골육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신을 눌리거나 가리를 잡거나 하면 여기에는 몸져 누울 운도 있고 그 다음에 급살로 갈 운도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엄마가 본능적으로 꿈을 꾸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점수 판단을 한번 받아 보시러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불림신이 앞을 섰으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 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금방 뭐 지금 안 받으면 죽는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업에서 이렇게 30년 동안 기다려 줬었는데 지금부터 신바람으로 시작이 됐으니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의논하고 공론해서 신의 이 업양을 이 불림의 성수를 어떻게 분리를 해서 잘 받아서 할 것인지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건에 대해서 오늘 이 의뢰자분한테 일러주는 점수 공판이 났습니다.